허가권자 지정 용도별 단가표인데요. 여러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직영공사 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때에 감리비를 산출할 때 우리가 참고로 보는 게 이 건물 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법 제25조 12항에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서울시 건축 조례에 나와 있는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 같은 경우는 이 신축 단가표를 가지고 살펴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감정원에서 건물 신축 단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실공사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필로티라든지 우리 주거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면적에서 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 면적까지 다 포함시키는 실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산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설비값에서 냉난방 설비값은 제외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018년도 그 용도별 평균값에 추가된 게 이 연립주택입니다. 그동안 연립주택은 고급형 연립주택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반형 연립주택이 추가됨으로써 고급형과 일반형 연립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평균값으로 산출한 그 용도별 평균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9년 5월 3일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2018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보겠습니다. 요 한국감정원의 요 단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어떤 용도에 대해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 단가표를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72,500원인데요. 이거를 평당 공사비로 좀 산출을 해보니까요. 다가구 주택은 평당 공사비가 4859,000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가 많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647,500원. 연립주택은 고급형과 일반형을 이제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은 공사비가 지금 5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주택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보시고, 다세대주택이 지금 439만 8900원인데요. 대략 한 44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의아한 게 다가구주택이 지금 485만 9000원이거든요. 근데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왜 다세대주택이 439만 8900원인지 좀 떨어져 있는 게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다중주택은 472만 5천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빌트인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거의 500만원에 육박하네요. 495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만원대로 지금 돼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4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200만원대, 공장이 250만원대로 이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비 산정할 때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18년 단가표는 2019년 5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별 단가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구독은 강의의 힘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건축 뉴스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용의 건축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